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이나 이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서부터 29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네 가지로 언급해주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성경 오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수박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다고 하죠. 수박을 잘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그 수박이 잘 무르익어가지고 수박이 이제 출하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수박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한 통씩 없어지는 겁니다. 보니까는 수박 서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박을 한 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박을 못 가져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박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수박밭에 편말을 크게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이 수박 중에 한 수박 안에 청산가리를 주입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수백 개, 수천 개의 수박 중에 딱 하나의 수박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입해 놓았음, 그러면서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중에 어떤 수박이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인지 모르니까 도둑놈이 감히 가져갈 생각을 못하겠지. 혹시라도 가져갔다가 청산가리가 든 수박일지 모르다가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못 가져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농부가 수박을 세어보니까 그대로였습니다. 좋아하면서 돌아갔어요. 안 가져간 거죠. 그런데 편말 밑에 또 하나 글씨가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제 그 청산가리 수박이 두 개가 됐다, 그렇게 밑에 써놨다는 거예요. 수박을 훔쳐간 도둑놈이 하나의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의 수박이 있다, 그 밑에 써놓은 거죠.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먹는 게 아니라 농부도 못 먹게 됐다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자꾸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로마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코와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코를 자르고 귀를 베었다고 하죠. 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참된 것, 정직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제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영에 붙잡히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귀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의 영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영에 붙잡히고 거짓 마귀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시편 101편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지말이 될 때에 점점 더 사람을 속입니다.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약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전화로 남의 돈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마치 부모인 것처럼, 마치 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할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거짓을 입술에서 제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에 서 계시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완벽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도 지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무려 80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며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기록하기를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일삼고 권모술수를 일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아주 우수한 운동을 해서 뭐 아주 독보적인 운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스포츠 스타들이요. 그 돈이 사기를 많이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일평생 최고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했으니 다른 것엔 관심이 별로 없었죠. 다른 것엔 우매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탁 잘싹 달라붙어서 그가 평생 동안 일구며 벌어왔던 돈을 순식간에 갈취하고 강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정직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성실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역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정직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이죠.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분이 안 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열이 안 받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분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쉽게 말하면 분이 죄를 짓기에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분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언이나 폭행이나 사망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충돌 조절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0% 이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이것을 한순간에 쏟아버리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분을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충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맨하탄 뉴욕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총기를 난사했겠습니까? 기분이 행복하고 좋았으면 안 그랬겠죠. 분이 났겠죠. 열이 났겠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던 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쏘고 자기도 역시 마지막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삶의 분노의 문제는 항상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끝으로 폭탄을 던져서 초토화시키니까 뒤끝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뒤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초토화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꾹꾹 참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절대로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도 무서워요. 왜요? 핵폭탄과 같은 분노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터지면.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어려워지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그러죠. 나 건드리면 이거 터트려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참는 것 같아도요. 그걸 갖다 내재하고 꾹꾹 담아놨다가 언젠가 한번 버튼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참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참은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차곡차곡 정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대놓고는 화는 안 내지만 조용히 천천히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맺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내 밖으로 표출하지 않지만 조근조근 복수하면서 그 분노를 원수를 갚는 일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면 그 삶이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죽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 바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감정을 자제할 수 없다면 분노로 인하여서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고 그 모두를 다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분노는 부정적으로 즐겁지 않습니다. 누가 넌 바보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기뻐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뇌 속에서 불쾌한 그러한 감정이 생깁니다. 또 뇌 속에서 이러한 불쾌한 감정이 자꾸 생기고 그 불쾌한 호르몬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면요, 뇌에서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의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랭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비평가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의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사귀고 사귀어서 내 안의 분노가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 주님도 성전에서 채찍을 집어들고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분노는 거룩한 의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의분을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거룩한 의분을 가졌으니 너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분노하라, 화내라, 폭발해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우리의 분을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회복하고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가 없으셨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모의까지 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눈물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면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가 내게 와서 나를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분노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잠재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치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와 같은 도둑과 같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터키에 가면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 그 동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바퀴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굴을 파서 그 안에 사는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안에 감옥이 있더래요. 감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지하 동굴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때리고 서로 싸우는 일 때문에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요. 그 감옥을 보니까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햇빛도 차단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지하 동굴까지 들어와서 신앙을 지키는데 그곳 안에서도 범죄하며 그곳 안에서도 다투고 싸웠던 것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시간과 생각 이 모든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것이요 물질의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0계명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욕심의 삶이요 생활에 대한 염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터키는요 버스 요금을 낼 때 운전사 뒤에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데 자기가 탄 곳에서 갈 곳까지 요금을 각자 자기 자신들이 그 주머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주머니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요금을 속이며 타는 사람도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다 보고 계시다. 신 중심의 의식 때문이죠. 신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버스에 보면 오늘 당신은 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신이 거기서 말하는 신은 이제 알라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은 알라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글귀가 다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카펫을 깔아놓고 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둑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게 만드는 욕심이나 생활의 염려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참된 평화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분을 품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주의한 말이요 사소한 불씨가 되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분쟁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친구 때문에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하니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좋으면 좋은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말이 안 좋으면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가 될수록요 더러운 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죽이는 말 온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새로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EBS 방송에서요 초중고생들의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학생 4명의 호주머니에다가 신체활동조사하는 기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옛 호주머니에 그렇게 설치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 소형 녹음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4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나, 그 4시간 동안 욕을 얼마나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내뱉는 욕설은 평균 194회예요. 4시간 동안 평균 194회로 1시간에 49번, 75초에 한 번씩 욕을 내뱉더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구분 없이 쉴 새 없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일상생활의 대화가 욕이 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인풋이 없으니까요. 아웃풋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입력하는 게 좋아지면 출력하는 것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TV, 인터넷, SNS 이런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이 우리의 인풋이 되니까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도 더러운 것이 자꾸 아웃풋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인풋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것을 인풋시킵니까? 그건 TV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고요. SNS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인터넷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는데 한국의 교회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너무나 큰 어떤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생동함이 넘치고 뜨거운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요 다른 능력도 스킬도 없었지만 성경을 매일 읽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한 사람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화도 내기도 했는데 기도는커녕 점점 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안 거룩한데 너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읽고서 그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기도하라고 시키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러 그는 불철주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러더니 교회가 성장하면서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나온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거룩한 말, 은혜의 말이 나오고 성령 충만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에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으로 말미암아 아웃풋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행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는데 피곤하다 열받는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들의 하는 것을 모르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영혼을 맡기는 의탁의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거짓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은혜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거룩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